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턴트 스쿠터 기초 강좌 중에 매뉴얼 강좌를 해달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 날씨도 덥고 바람도 불어서 마이크에 좀 바람 소리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오늘 매뉴얼 강좌를 간단하게 팁만 알려드릴게요. 매뉴얼 사실 뭐 가르쳐 줄 건 없는데 자꾸 알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자 한번 오늘 종서가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매뉴얼 어떻게 해야 되죠? 팔이랑 엉덩이를 쭉 펴고 엉덩이를 빼고 앞바퀴를 살짝 든 다음에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시면서 중심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매뉴얼은 바가 앞뒤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핸들을 잡고 있는 손의 위치는, 간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죠? 네. 팔을 쭉 펴고 앞을 보고 딱 해야죠. 팔을 쭉 펴고, 어쨌든 팔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팔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은 바를 당긴 상태에 간격 그대로 유지하고 무릎으로 밸런스를, 균형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발 위치를 대충 잡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발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은 팔 간격은 그대로, 그리고 뒷발로, 두 발이 어쨌든 올라가니까 두 발로 무릎을 이용해서, 무릎과 허리를 이용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균형을. 그래서 이렇게 손은 가만히 있어야 돼. 손과 머리는. 그리고 허리하고 다리로만, 무릎으로 이제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짧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무릎을 사용하죠. 보면 쭉. 자, 팔은 가만히 있고 무릎만 움직이죠. 이렇게 매뉴얼은 동작 자체가 뭐 어려운 것도 없고, 팔 간격은 그대로, 바를 계속 잡아당긴 상태에서 무릎으로 균형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면 뭐 멀리 갈 것 같죠? 못 가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매뉴얼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 보시고 계속 연습하세요. 그것뿐입니다. 실력을 빨리 늘리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짧게 매뉴얼 강좌를 마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코핑, 에어박스를 넘을 때 펌핑을 갑자기 넘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핑을 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너 끊어 타는 거 알아? 미리 점프해서 날아가는 거랑 다 타서 펌핑하는 거랑. 박스. 옛날에는 다 올라가기 전에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저거를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네. 그거 두 개만 찍으려고. 그러니까 코핑 전에 뛰는 거. 코핑까지. 그렇지.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초보 강좌에서는 여러분들이 에어를 뛸 때 저런 박스 점프대가 있는데 에어를 높이 뛰는 방법. 높이 뛰는 방법.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 못 뜨는 이유와 높이 뜨는 이유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오늘 처음 온 친구 있는데 처음 왔대. 아까 막 테일립 연습하길래 좀 탔는 줄 알았는데 처음 탔다 그러는데, 자 여기를 넘으려면 펌핑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잘 봐. 자 여기서 박스 점프대에서 일단 그냥 손으로 들고 와봐. 손으로 그냥 들고 와봐. 어 데크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움직여. 자 여기서 원래 스쿠터는 제대로 이제 높이 위로 하늘 위로 뜨려면 예, 발이 딱 코핑 끝에 갔을 때 탁 쳐줘야 돼요. 펌핑을 해줘야 돼요. 몸을 구부렸다가 딱 펴주는. 근데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쭉 앞바퀴는 갔어요. 근데 여기서 점프를 뛰면 그냥 날아갑니다 앞으로. 예.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내 발이 코핑까지 갔을 때 펌핑을 딱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 여기서 위로 딱 뛰어줘야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고, 중간 정도에서 뛰면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빨리 뛰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네. 그냥 이렇게 되죠. 네, 높이가 별로 안 높아요 미리 뛰면.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위로 뛸 때 네. 보셨죠? 예, 네, 다르죠? 그죠? 예, 네, 아까는 되게 빨리 뛰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는 거의 끝에 가서 점프를 뛰니까 위로 올라가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탈 때 저걸 잘 봐둬야 돼요. 처음에. 아, 나는 높이 뛰고 싶은데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되는 건 먼저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서 이제 연습을 하면 돼. 친구들이. 자, 여러분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셨죠? 내가 멀리 날아가고 싶다. 멀리 날아가고 싶다. 장애물이 있는데 멀리 날아가고 싶으면 미리 속도 빨리 내고 미리 점프 뛰면 돼요. 하지만 나는 위로 뛰고 싶다. 위로 뛰어서 기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펌핑을 코핑 여기 다 와서 뛰어야 됩니다. 여기 다 와서 뛰어야지 이렇게 트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렇게 알아야지만 저렇게 위로 뛰면서 그죠? 트릭을 하죠. 네. 그러니까 친구도 처음에는 여기가 조금 높으니까 저기 낮은 데 가서 먼저 뛰어보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가서 뛰어보고 연습을 하면 돼. 그렇게 하면은 그게 기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돼요. 다른 기술 할 때 이제 네, 테일립이라든가 바스핀 여기 형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형들이 하는 것처럼 하려면 기본이에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 네. 펌핑 바니옵. 네, 펌핑과 바니옵 홉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뛰기만 해도 그게 다 연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서 자꾸 이제 연습을 하고 내려가는 거 이런 거는 나중에 배워도 돼. 내려가는 것도 겁만 없으면 그냥 다 내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두 가지 좋은 거 배웠죠? 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면 여기 형아들처럼 한 6개월 뭐 이 정도만 타도 나이가 어리니까 금방 잘 탈 수 있어요. 네. 그럼 아무튼 오늘 간단하게 짧은 영상을 두 가지를 찍었는데 뭐 대단한 팁은 없습니다. 완전 초보 입문자용 기술도 아니고 입문자들이 처음에
어떤 자세로 타야 되는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냥 간단히 가르쳐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 가장 중요한 거 이 점프 타이밍,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보시고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뭐 2m짜리 뭐 스파인 이런 것도 넘을 수 있고 다 하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